얘기해주면은 또 시청자분들 오해하셔서. 진짜 너무, 너무. 알겠어요. 일단, 재결합 가능성은 있어요. 왜냐면, 전보다 더, 지금 솔직히 촬영하고 뭐 이러면서,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, 그, 초반에, 결혼 초반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. 지현수 씨도 그렇고. 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굉장히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죠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그런데 이번 시간 주제는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죠. 우리 이혼했어요 2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지현수 씨랑 네. 일라이 씨이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면 어떨까? 근데 왜 이런 거 촬영 주제에 왜 미리 안, 얘기 안 해주세요? 얘기해주면은 또 시청자분들 오해하셔서. 진짜 너무, 너무. 알겠어요. 일단, 재결합 가능성은 있어요. 왜냐면, 전보다 더, 지금 솔직히 촬영하고 뭐 이러면서,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, 그, 초반에, 결혼 초반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. 지현수 씨도 그렇고. 그런 부담이, 육아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조금 줄었기 때문에, 서로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더 많아, 시기가 아니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런 게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, 결혼하고 나서보다 지금 오히려 많이 그런 애정이라든지 사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좋아요. 전보다. 응.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. 근데 그렇죠. 그거를 이제 뭐꼭 서류상으로 다시 저희 뭐 재결합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, 이거를 굳이 사실 지현수 씨는 아마 좀 피곤해하실 거예요. 일부러 그런 거를 다시 서류상에 묶이는 거는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부부이지만 친구처럼 애인인 것처럼 좀 이런 관계 있죠. 좀 쿨한 관계. 서로의 거는 이제 애정 확인이나 애정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이런 건 있지만. 정말 우리가 막 다시 부부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서로 남자 여자로 좋아하고 그냥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를 하는 정도예요. 궁합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 여자분은 되게 애정 확인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사랑받기를 원하세요. 근데 그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표현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죠. 나한테 많이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걸 이 일라이 씨가 조금 더 보듬어 주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해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매번 뭐 진짜 입에 사탕 발린 말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씩 툭툭 해주면 그걸로 이분은 살아요. 그리고 남자분은 사실 고집이 일라이 씨는 고집이 좀 있긴 해요. 근데 또 자기가 좋고 이게 탁 들어오면 다른 거안 보이고 딱 오르지.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좋은 소식?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겠지만, 그걸 근데 사람들한테 막 공표해서 막 이럴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자기들끼리 오히려 또 너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건 있지만, 방송을 통해서, 막 떠벌리고 막 이러는 걸또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